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하는 영상입니다. 화면을 일시 정지하시고 질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자, 피하 지방을 빼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차이점과 남자와 여자의 다이어트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지방은 우리 몸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는 옷. 세 번째는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창고의 역할을 하죠. 몸에 쌓이는 지방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장 지방은 내장 옆에 있는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방패와 옷으로서 활용할 수는 없지만, 내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창고로 활용하기 좋은 지방이죠. 피하 지방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인데, 내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창고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방패와 옷으로서 활용하기 좋은 지방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내장 지방은 에너지 창고, 피하 지방은 방패와 옷의 역할을 하는데,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을 빼는 방법도 다릅니다. 남자 비만과 여자 비만의 차이점을 보시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어요. 자, 근육을 만들려면 남성 호르몬이 필요한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적죠. 이 차이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많은 근육을 가지게 됩니다. 근육은 사용하면 열이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은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져도 안 되지만, 높아져도 안 돼요. 그래서 근육으로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발산해서 체온을 낮춰줘야 되는데, 피하 지방은 열의 손실을 막아주는 옷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피하 지방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근육으로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몸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창고인 내장 지방은 필요성이 높아지게 돼요. 이런 이유로 남자는 지방을 저장할 때 주로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고, 남자의 비만은 내장 지방형 비만이 많습니다. 몸 전체에서 내장이 있는 곳은 배밖에 없고, 근육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 근육이 점점 밖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내장 지방형 비만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죠. 실제로 남자 비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남자보다 근육량이 적습니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에너지 창고인 내장 지방의 필요성은 낮지만,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이 몸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할수 있는 피하 지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죠.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에서 생기는 열이 많지 않은데, 적은 열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선 옷의 역할을 하는 피하 지방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유방과 자궁이 있는데, 유방과 자궁도 방패와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많은 피하 지방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지방을 저장할 때 주로 피하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여자의 비만은 피하 지방형 비만이 많습니다. 피하 지방은 몸 전체에 퍼져 있고 근육보다 밖에 있기 때문에 근육이 지방을 잡아줄 수 없고, 그래서 피하 지방형 비만은 전체적으로 몸이 두꺼워지고 살이 늘어져서 출렁거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서 피하 지방 부분만 정리를 하면, 남자는 근육량이 많아서 피하 지방이 적게 쌓이고, 여자는 근육량이 적어서 피하 지방이 많이 쌓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자도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면 피하 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책벅지 다이어트가 대표적인 예죠.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 사이에 책을 끼우고 허벅지의 힘으로 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허벅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책으로 몇 분으로 시작을 해서 허벅지 근육이 단련되면 무거운 책으로 몇 시간을 하기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고, 실제로 허벅지가 얇아진 사람도 굉장히 많죠. 허벅지 근육이 지방을 조여주기 때문에 허벅지가 얇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피하 지방은 근육보다 밖에 있어서 근육이 피하 지방을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벅지 피하 지방이 줄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다른 예시로는 배에 힘을 주고 생활하는 자연복대 운동이나 아니면 하복부에 힘을 줘서 고정을 시키고 흉곽으로 호흡하는 필라테스 호흡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복근이 발달하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복부 피하 지방이 줄어든 효과를 본 사람이 꽤 많죠.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런 방법들은 다 피하 지방을 빼는 효과가 있는데, 여자는 피하 지방형 비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런 방법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방법이 공유가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 많기 때문에 피하 지방 빼는 방법으로는 그다지 효과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쓸데없는 짓이라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이 맞다면 복근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진다는 건가요? 자, 지방은 빠지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빠지는 거 아니다. 다이어트 관련 정보 찾아보셨다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은 반대죠.
오른쪽 위에 2부 영상 링크가 나와 있을 텐데 2부 영상에서는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피하지방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